안녕하세요. AI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AI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AI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AI를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AI 기업의 투자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 애호가이든 다음 큰 것을 찾는 투자자이든 AI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분야는 AI로 사업하기입니다. 저희 채널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쇼핑몰 자동화, 유튜브 수익화, 블로그 자동화 등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AI 기술의 등장은 건강관리부터 금융, 심지어 예술과 음악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우선 여러분이 AI 활용을 위해 ChatGPT와 같은 AI 툴 활용 능력을 키우셔야겠죠. 이 이유는 AI는 여러분의 능력을 200%, 300%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의 몸은 하나이지만 두세 사람의 직원이 무임금으로 채용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AI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하면서 찾아낸 사업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단, 개인화된 교육, 고객 서비스가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고객관리용 AI 챗봇으로 업무 자동화하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둘째, AI 도구 개발 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hatGPT, 제머나이 등이죠. 텐스플로우와 OpenAI와 같은 플랫폼은 창업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자원을 제공합니다. 셋째, AI를 통한 업무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 기존 업무를 AI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소한의 인프라로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선시하여 최대한의 영향력과 도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분야는 AI 기업에 투자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AI 회사에 투자하여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선두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AI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빅데이터 기업을 중심으로 찾으시면 AI 기업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산성은 G2 국가인 중국의 생산성보다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이 AI에 크게 투자하여 2030년까지 추이를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매년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 동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동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건강관리 분석 또는 AI 칩에 AI를 활용하는 회사를 주시하세요. 어렵지 않게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바로 매칭되실 거예요. 셋째, 특정 기업의 집중 투자가 불안하시면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기존 회사와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분산시키세요. AI와 기술에 초점을 맞춘 ETF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연금형 ETF로 SCHD와 JEPI, JEPIQ와 같은 월배당 주식의 투자를 통해 위험 분산하시길 추천드리며 추후 영상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단순한 단발성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 시점부터 현명하게 투자한다면 경제적 자유로 자체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월급으로 부자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년 1억 을 급여를 받더라고 세금과 지출로는 10억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AI 노마드 채널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같이 공부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바랍니다.